불꽃처럼 발산하는 색양색조의 캔버스. 언뜻 보기에 이 그림은 뭐라고 표현하기 불가능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칸나 릴리의 부드러운 줄기, 무성한 꽃잎, 그리고 세련된 벨벳 질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은유적 주제를 추상적인 기하학으로 변형하는 것은 미국 모더니즘의 리더인 조지아 오키프의 혁신적인 그림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변형 뒤에 숨겨진 그녀의 마법은 그녀 자신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신비롭게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성 화가 중 가장 유명하고 미국 모더니즘을 주도한 구상과 추상의 벽을 허물어버린 고독한 여성 화가 조지아 오키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성 화가로 소개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여성 화가로 분류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여성 화가로 칭하지 않겠습니다. 조지아 토토 오키프. 그녀는 미국이 낳은 가장 사랑받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녀는 꽃을 크게 확대해서 그리거나 뉴욕의 고층 빌딩, 뉴멕시코의 산과 언덕, 그리고 들판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본 구름을 추상적으로 화폭에 담거나 사막에서 동물의 뼈나 조개 같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하여 그렸습니다. 이런 그녀의 혁신적인 활동으로 그녀는 미국 모더니즘의 어머니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키프는 1887년 11월 15일 위스콘신주 시골에서 농부인 아버지 프란시스 오키프와 엄마 이다 오키프 사이에 7명의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소질이 있던 그녀에게는 위스콘신 시골은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온통 평지이며 밀과 옥수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미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림을 배우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903년 오키프의 가족은 동부인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2년 후 오키프는 당시 미술 명문대학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구태한 옛날 마스터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마스터들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그러자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그녀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오키프는 장티푸스에 걸려 여러 달을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길로 이끌어준 것이죠. 1907년 오키프는 시카고 대신 뉴욕으로 가기로 합니다. 바로 또 다른 명문이었던 아트 스튜디언 리그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녀는 고풍스럽고 지루한 방법을 고집하는 점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키프는 진부한 방법으로 조련시킬 수 없는 그런 야생마 같았을 것입니다. 오키프는 장학금을 받는 것도 거절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회사를 다니며 상업 미술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1914년 이번에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의 작품에 혁명을 주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첫 번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서 웨슬리 다우 교수였습니다. 다우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좀 더 강렬한 구도와 색 조형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요. 오키프는 다우 교수의 원칙과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다우 교수는 예술 작품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스타일, 디자인, 주제 해석을 기반으로 창작한 예술 작품을 추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만의 개인의 관심과 특장점을 살려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키프가 찾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오키프는 자신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첫 모더니즘 화가로서의 시작은 1915년에 그린 이 작은 추상적인 목탄 하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작품을 그리며 오키프는 자신의 목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여깁니다. 잠시 버지니아 대학교와 텍사스 국립사범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 교육자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17년 뉴욕에 있던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허락도 없이 그녀의 목탄 드로잉들을 이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뉴욕에 있는 291 갤러리 주인이자 유명한 사진작가였던 알프레드 스티글레스였습니다. 스티글리츠는 그녀의 목탄을 보는 순간 탄성을 내주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오키프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녀의 그림을 다른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함께 전시를 합니다. 세잔, 마티스와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과 같이 소개된 거죠.
이듬해인 1918년 그는 오키프를 뉴욕으로 초청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오키프의 화가로서의 제대로 된 시작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오키프의 초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신진작가로서는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녀는 그가 마련해준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작업을 했고 스티글리츠는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의 그림을 홍보하며 전시를 합니다. 이 관계가 진지한 화가와 딜러로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1924년 부부가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키프는 이때부터 붉은 칸나와 같은 그림과 다양한 꽃의 클로즈업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추상적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 오키프에게는 약간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키프의 일관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꽃 시리즈가 여성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스티글리츠가 촬영한 다소 당시 문화로 봤을 땐 원색적으로 보이는 오키프의 누드 사진들을 보며 관중들은 자신들의 의구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오키프와 남편 스티글리츠는 1929년까지 뉴욕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독감과 허전함을 없애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매년 어느 정도 시간을 뉴멕시코에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면이 있던 그녀는 밝힌 적이 없지만 그녀의 남편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한 다큐에서는 스티글리츠가 오키프를 유명 화가로만 띄워준 큰 역할을 했지만 그녀를 띄우다 보니 그녀는 전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 그런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추상을 사랑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녀의 작품을 성적인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게다가 그녀 자체를 성적인 존재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억측들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독립적인 그녀는 가끔씩 홀로 있고 싶었고 뉴욕 같은 혼잡한 곳의 일상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뉴멕시코라는 정반대편의 시골로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황홀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고 그냥 그곳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스튜디오와 집을 유령의 계곡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둘은 돈독한 부부지간이지만 프로페셔널한 부분에서는 그는 그고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키프가 발견한 새로운 그녀만의 세상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렬한 아름다움의 뉴멕시코 사막이었고 남편인 스티글리츠는 난 뉴욕호야 절대 그 총구석에서는 살 수가 없어 라는 것으로 서로의 전문적 삶을 존중하며 살아간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큰 이슈를 정리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그녀가 뉴멕시코에 정착하게 된 동기와 그녀의 뉴멕시코 사막에서의 창작 생활은 왜 그녀와 미국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 당시 미국 모더니즘은 어떤 환경에서 임팩트를 가지게 되었나? 그 부분입니다. 즉, 오키프를 포함한 미국 모더니즘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그녀가 뉴멕시코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잠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ot to New Mexico, that was mine. As soon as I saw it, that was my country. I'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before, but it fitted to me exactly. It's something that's in the air. It's just different. The sky is different. The stars are different. The wind is different. I shouldn't say too much about this because other people may get interested and I don't want them interested. 그리고 미국 모더니즘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 간략히 알아볼까요? 미국은 19세기 말까지는 유럽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식민지 취급을 했으니까요. 이미 유럽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미국스러운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미국스러운 모더니즘은 대량 생산, 도시주의를 주창하며 미국의 공업 중심의 풍경이나 사회를 표현하는 중이었습니다.